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고급 백화점 브랜드 입스코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출시될 때마다 정말 요청이 많은 입생로랑의 가을 신상 1, 2신 누드 컬렉션이에요. 백화점 브랜드의 립 신상은 정말 가을 신상들이 찐이에요. 입생로랑 가을 신상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로즈 누드 톤으로 깔렸어요. 일단 보자마자 사야겠다. 그리고 같은 컬러의 촉촉이 틴트 매트 립스틱 이렇게 두 가지 제형으로 나왔어요. 너무 재밌죠? 벌써부터 발색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총 12컬러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약 60만 원에 달하는 대지름을 부른 이번 입생로랑의 신상 한번 립스코 리뷰 시작해 볼게요. 고고! 베르니아 랩으로 워터 스테인 글로우와 루즈피르 쿠티르 더 슬림 글로우 마트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 입생로랑 일리신 누드 컬렉션이에요. 이번 패키지는 기존의 실버, 골드, 블랙 패키지와는 다르게 로즈핑크 색감의 패키지를 입고 나왔어요. 정말 한정판다운 패키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리신 누드 컬렉션은 재밌게도 같은 컬러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투명 촉촉한 제형과 메탈릭한 글로시함이 느껴지는 마트 중에 고를 수 있어서 엄청 기대했거든요. 근데 두 제형의 색감이 전혀 같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을 보면 일리신 누드라는 주제에 맞춰서 레드 누드, 칠리 누드, 로즈 누드, 오렌지 누드 뭐 다양해요. 근데 누드처럼 안 느껴지는 컬러들도 분명히 꽤 있습니다. 그럼 일단 워터 스테인 글로우의 제형부터 볼게요. 아주 워터리하고 가볍게 컬러가 스며드는 틴트예요. 알로에베라가 추가되어 있어서 가벼운 보습감이 느껴집니다. 기존 워터 틴트랑 비교하면 워터 틴트가 더 투명한 발색과 제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워터 스테인 글로우는 투명함은 그대로지만 발색이 더잘 올라왔어요. 두 제형 모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광택감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전 워터 스테인 제형이랑 큰 차이점은 못 느꼈어요. 얇게 바르면 진짜 거의 안 느껴지고요. 좀 두세 겹 도톰하게 발랐을 때 느껴지는데 이번 글로우 타입이 조금 더 광택감이 더잘 살아났고요. 음파음파를 해도 광택감이 잘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알로에베라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습감이 조금 더잘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얇게 발랐을 때는 둘다 엄청 스며드는 제형이기 때문에 잘안 느껴져요. 이번에는 더 슬림 글로우 마트 제형을 볼게요. 기존 더 슬림과 쉬어 마트에 이어서 글로우 마트가 한정으로 나왔어요. 되직하고 크리미한 질감에 펄감이 미세하게 들어가서 약간 메탈릭한 느낌으로 빛이 나는 매트 제형입니다. 그래서 글로우 마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기존 제형과 비교하면 쉬어 마트는 색감이 투명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다면 오리지널 더 슬림은 되직한 텍스처의 고발색 매트 립스틱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제형은 그두 개를 섞은 듯 하면서 펄감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펄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펄감이 과하게 보이진 않아요. 약간 메탈릭한 글로우한 느낌이 드는 정도? 근데 매트 립스틱이에요. 제형이 요즘 흔한 그런 블러링 된 매트 립스틱은 아니에요. 조금 되직한 사용감의 립스틱입니다. 그래서 발색은 잘 돼요. 하지만 입술 주름을 감춰주는 느낌은 없어서 입술 주름이 많은 분들은 마무리감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입술 주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걸 발랐을 때좀 주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더 슬림 마트는 이렇게 마른 목걸이로 각진 정말 시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달아서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생각보다 썩 편하지 않아요. 이 입술 산을 따기도 좀 애매하고요. 입술 안쪽 꼼꼼하게 바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지속력이 궁금하실 텐데 워터 스테인 글로우는 착색이 정말 거의 남지 않는 틴트예요. 입술 위에서도 가볍기 때문에 묻어남은 적긴 하지만 지속력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더 슬림 글로우 마트 역시 착색이 없고 좀 되직한 매트 제형이라서 일반적으로 입술에 딱 붙는 타입의 요즘 블러 매트에 비해서는 또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 가을가을한 입생로랑의 일리신 누드 12컬러 모두 립 발색 시작해 볼게요. 고고! 시청하시는 기기마다 디스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기별 안내사항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호 인서전트 레드부터 볼게요. 매트와 글로우 컬러감의 차이가 진짜 심한데요. 이 글로우 202호는 따뚜아주 벨벳 칠리 인사이트먼트가 투명해진 느낌이에요. 먼저 글로우 인서전트 레드는 레드 누드 컬러예요. 레드지만 살짝 누디한 느낌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청순한 웜 레드 컬러였어요. 데일리로 아주 차분한 컬러감이고 로즈 칠리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레드 틴트입니다.
글로우마트 202호는 글로우에 비해서 쿨한 레드빛이 올라와요. 입술 위에서도 좀 더 보랏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로 올라와서 같은 컬러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컬러 자체로만 보면 겨울 딥, 가을 딥 분들이 소화할 만한 그런 딥한 레드 계열로 보였습니다. 뒤에 다른 컬러들보다 이 컬러가 제일 워터 틴트와의 컬러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203호 리스트릭트 핑크, 인기 컬러인 누드 엠블럼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맑은 코랄 핑크 컬러감이고요. 밴드 코랄이랑 비슷한 컬러는 아예 없었어요. 워터 틴트 글로우 리스트릭트 핑크는 되게 예쁜 코랄 핑크 컬러예요. 근데 제 입술 위에서는 보이는 컬러보다 더 따뜻하게 올라왔고요. 본래 컬러가 비치는 투명 촉촉 제형이다 보니까 저의 진한 립 컬러가 비춰서 컬러 자체는 팔뚝에서보다 더 진해졌어요. 착색은 거의 없는 제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 컬러가 더 보여서 그런지 점차 쨍해졌고요. 이 컬러는 입술 컬러에 따라서 느껴지는 색감의 차이가 많이 클 것 같아요. 마트 리스트릭트 핑크는 역시나 좀 더 쿨한 핑크 컬러예요. 발랐을 때도 립스틱 제형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본래의 코랄 핑크빛이 더 발색이 잘 됐고요. 이 컬러는 확실히 쿨한 핑크 컬러감이라 여름 쿨톤 분들이 바르면 예쁠 색감이었습니다. 매트인데 펄감 때문에 메탈릭 글로시의 느낌이 나는 게 되게 독특해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204호 프라이빗 카민. 카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냉큼 카민 세션과 그 비슷한 다이브 인더 누드까지 가져왔는데 훨씬 더 레드에 가깝죠? 카민 세션이 진짜 예쁘네요. 글로우부터 보면 차분한 버건디 누드 색감이에요. 와인빛 레드인데 플럼보다는 따뜻한 빛이 도는 버건디예요. 이 컬러도 FW 시즌에 맞는 딥한 색감이에요. 얇게 바르면 체리 레드색을 느끼실 수 있고요. 두세 번 얹으면 이렇게 딥한 색감이 올라와서 시크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얹어 발라서 깊이감을 조절하기 좋은 제형과 컬러감이에요. 글로우 마트가 역시나 더 쿨한 발색이 나오죠? 이 컬러는 발랐을 때 약간 루비우가 떠오르는 쿨한 레드였어요. 루비우보다 좀 더 플럼 레드에 가까운 색감이었고 전혀 누디하지 않습니다. 롬앤피스처럼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푸른 플럼 레드예요. 누드스럽진 않지만 컬러는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207호 일리걸 로지 누드. 이제 진짜 누디한 컬러감이 보이죠? 밀크티 컬렉션으로 나왔던 오렌지 퍼포먼스보다는 베이지에 가깝고 베이지 언더그라운드보다는 더 차분한 색감이에요. 글로우 207호는 투명한 베이지 누드 컬러예요. 앞에 리스트릭트 핑크처럼 딥해지는 느낌이 훨씬 덜해서 특유의 청순한 느낌이 조금 더 잘 사는 컬러였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컬러 중 하나였는데 이거는 가을 뮤트 분들도 좋을 것 같고 봄원 분들도 차분하게 가을에 바르기 예쁠 것 같아요. 마트 207호 볼게요. 글로우보다 발색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라 로지 누드의 차분한 느낌은 립스틱이 확실히 잘 보여요. 저는 언제나 촉촉보다는 매트파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컬러감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글로우 쪽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위에 글로우를 얹어봤는데 이렇게 바르면 좀 더 지속력이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같은 컬러 겹쳐 바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3호 노타브 칠리. 따뚜아주 벨벳의 칠리 두 가지 컬러를 비교하면 훨씬 더 누디한 색감을 보실 수 있어요. 칠리 누드 느낌 그 자체인 글로우 213호부터 발라보면 차분한 오렌지 색감이 많이 느껴지는 칠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쨍한 오렌지 칠리 느낌 전혀 아니고요. 약간은 차분한 듯 톤이 다운되어 있어서 가을에 어울리는 오렌지 칠리입니다. 이것도 입술 위에서는 좀 더 딥하고 쨍해 보였어요. 촉촉이는 입술이 비쳐서 그런지 어쩔 수 없나 봐요. 마트는 좀 더 누디한 색감인데요. 뭔가 가을 낙엽빛이 투명하게 느껴지는 컬러로 글로우보다는 더 누디한 칠리빛으로 발색이 됐어요. 이 컬러는 데일리한 칠리 누드로 소화하기 딱 좋을 정도의 컬러입니다. 마트 중에는 213호가 제일 좋았어요. 마지막 214호 일리싯 오렌지. 다시 등장한 밀크티 컬렉션의 오렌지 퍼포먼스보다 더 톤 다운된 오렌지예요. 글로우 타입의 일리싯 오렌지는 오렌지에 누드 반방울 떨어진 느낌으로 오렌지 틴트지만 너무 쨍하지 않게 적당히 차분하고 투명한 틴트예요. 입술 위에 얹으면 더 쨍하고 딥해지면서 살짝 김치국물 색깔이 나와요. 김치국물이라고 하면 별로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특유의 오렌지 색감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색감 얼마나 가을에 잘 어울리게요? 마지막으로 마트 214호 볼게요. 이 컬러가 진짜 오렌지 누드죠. 다른 컬러들은 다 글로우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214호랑 214호는 마트 쪽이 더 누디한 색감이 살아서인지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 너무 예쁘죠? 오렌지의 색감은 가져가되 누디하면서 또 딥하진 않은 그 적당함.
이 적당함이 참 예쁜 컬러였습니다. 이렇게 입술노랑 일리신노도 12컬러 발색 모두 해봤는데 어떻게 60만원의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저는 저의 데일리 컬러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컬러였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깨알같이 이벤트가 생겼어요. 실수로 워터스테인 202호 인설전트 레드를 두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생긴 이벤트라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랑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당첨된 분께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조금 더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저희 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